안녕하세요.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전명근입니다.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 날씨, 실내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난방기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탁월한 선택, 바로 피부 보습이죠. 피부 보습 같은 경우는 한번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기 마련인데요. 우리 남성분들도 이제는 가꾸는 시대입니다. 얼굴 당김 없이 촉촉하고 산뜻하게 토너, 애터미 온무 토너 모이스처라이저로 함께 하시죠. 그 남자의 비밀, 애터미 온무 천원 모이스처라이저. 아침에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오면 스킨 로션 꼭 바르시잖아요.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수분 보습인데요. 아무래도 내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 아시죠?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는 우리 남성분들의 피부 노화를 서서히 늦춰줄 뿐만 아니라 톤업과 결을 보정해주는 아주 똑똑한 제품입니다. 특히나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오일 앰플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피부에 착 안착하는 순간 진정은 물론 보습까지. 그래서 더 선택해야 하는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.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? 이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는요, 핸디 가능한 아주 깔끔하고 손에 그립이 탁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색상은 시원하게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깔끔합니다.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타입이 또 중요하잖아요. 수분 가득 몰캉몰캉한 촉감의 가벼운 젤 타입이에요. 게다가 구상 파우더 함유로 매끄럽게 이렇게 발림이 있어요. 얼굴 당김이 전혀 없고요. 너무 촉촉한데요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삼나무 잎과 연꽃잎 추출물을 함께 삼나무 통에 넣어서 만든 특허 원료입니다. 이는 피지, 안면 혼조, 여드름 이 세 가지를 삼중으로 케어 가능한 똑똑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직접 손등에 한번 발라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잘 발리네요. 번들번들거림 없이 이렇게 잘 내 피부에 안착하니까 완벽하게 스며들어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.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는 기초 제품이 아닌 색조 제품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자연스러운 톤업 피부톤 보정과 자신의 피부색에 맞게 1호, 2호를 선택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선크림을 따로 바르시지 않으셔도 이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 하나로 보습은 물론 자외선까지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배탁 현상 때문에 자주 찾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걱정 없어요. 제가 이렇게 제 손등에 이렇게 발라보았는데 아무래도 모이스처 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펴 발라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탁 현상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가격 구성이 궁금하실 텐데요. 가격은 14,800원입니다. 7,500 PV이고요. 와, 이 정도면은 정말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? 요즘 같은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피부샵 관리기 조금 주저되시죠? 저도 처음 받아서 이 제품을 써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보통 피부가 건조한 편이거든요. 이거는 딱 모이스처 제품이니까 밀리지 않고 매끄럽게 펴 발라지고 커버력은 좋고요. 산뜻하게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왕이면 믿고 쓸 수 있는 애터미 온무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로 함께 하시죠.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전명근이었습니다.